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 데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자 이달 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노영민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춰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서 반포와 청주에 각각 한 채씩의 아파트를 가졌던 노영민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자, 노영민은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두 채의 아파트 가운데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 5일에 매매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은 가족들인데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 동안 비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포 대신에 청주 아파트를 팔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똘똘한 한 채,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청주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던 노영민에게 대해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버렸다 하는 말이 나오고 탈당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무려 20차례 이상의 주택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 실패했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은 바로 민주당과 정부 고위층들이 모두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잡힐 리가 없다 하는 것이 많은 지적됐던 것입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오히려 강남 지역 아파트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비판도 제기됐던 것입니다. 뒤늦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마구잡이식 규제여서 기존의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까지도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거나 축소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출을 더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재책들이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불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지면서 다주택자 의원 아파트를 공개를 하고 그 급등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그런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자체가 지금 흔들거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 분노, 이 불길을 끄기 위해서는 핵심이 지금 노영민 실장이 지역의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아파트를 지키려 하다가 생긴 이런 여론이기 때문에 잠재하기 위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 치닫자 급히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도 이달 안으로 매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미 좌파 기득권의 탐욕 상황이 드러났고 이들은 다를 것이다. 기존에 있는 뭐 보수 또는 기득권층과 다를 것이다 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이 아니다, 속았다, 다 갔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구호처럼 외쳤던 평등, 정의 또는 공정이라는 구호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바뀐 건 없죠. 좀 덜하다, 더하다 생각하지. 글쎄요. 노영민 실장이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바뀔까? 또 먹힐까? 그것이. 그래서 민심들이 달래질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오히려 공정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이 부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사모펀드다, 아파트 투기다, 투자다, 뭐 이런 것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노영민 실장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판다고 해서 이런 국민들의 정서, 이런 국민들의 감정이 수그러들까 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구호나 말이 아니라 정책 방향과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국민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아주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사회주의 정책을 내걸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챙기고 있는, 자기들의 이익을 다 도모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우리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을 더 강화했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경제적 이해를 더 키웠던 것이 아닙니까? 자, 강남 아파트 사태를 통해서 강남 좌파들의 탐욕, 위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각성한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거기서부터 탈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